안녕하세요. 문영재 기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BMW 1시리즈에 대한 세 가지 사실입니다. BMW는 독일 현지 시간으로 27일 신형 1시리즈를 온라인상에 공개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기존 프론트 엔진 리어휠 드라이브 방식이 아닌 프론트 엔진 프론트 휠 드라이브 방식을 채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모델을 대표하는 최상위 버전은 전륜 구동이 아닌 사륜 구동입니다. 아무튼 긴말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형 1시리즈는 5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이 개발 과정 속 가장 심혈을 기울인 프론트 엔진 프론트 휠 드라이브는 기존 대비 넓은 2열 공간과 적재 용량을 자랑하는데요. BMW에 따르면 크기 면에서 이전 세대보다 5mm 짧고 휠 베이스도 20mm 줄었지만 실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세부적으로 2열 기준 레그룸은 33mm, 헤드룸은 19mm 늘었습니다. 참고로 너비는 34mm, 높이는 13mm 증가했고 트렁크 공간은 380L에서 1200L 사이를 오갑니다. 2열 시트는 6:4 혹은 4:2:4 비율로 접힙니다. 두 번째로 신형 1시리즈는 3개의 디젤 엔진과 2개의 가솔린 엔진으로 라인업을 꾸립니다. 116D에 장착된 116마력 3기통 디젤, 118D에 들어간 150마력의 4기통 디젤, 120D X드라이브에 탑재된 190마력의 4기통 디젤, 118i에 140마력 3기통 가솔린, M135i X드라이브에 306마력 4기통 가솔린이 그것이죠. 이 가운데 M135i X드라이브는 강력한 출력을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4.8초 만에 끝냅니다. 최고 속도는 안전상의 이유로 시속 250km에서 전자적으로 제어됩니다. 서스펜션도 기존 대비 10mm 낮은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장착됩니다. 변속기는 엔진에 따라 7단 듀얼 클러치, 6단 수동, 8단 스텝트로닉,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등이 맞물립니다. M150X 드라이브에는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가 조합이 됩니다. 이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는 새롭게 개발된 토센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 사륜구동 시스템이 포함돼 예리한 몸놀림의 근간으로 자리하고 상황에 따라 출력의 50%를 리어 엑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주행안전 품목으로는 시속 70km에서 시속 210km 사이에서 차 스스로 차선을 물고 가는 능동형 차선이탈 경고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로 신형 1시리즈는 각종 첨단 기술을 뽐냅니다. 먼저 메르세데스 벤츠 음성인식 인공지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유사한 그런 기능을 갖춥니다. Hey BMW라는 음성을 통해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차의 각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Hey BMW. Hello. What can I help you with? I am cold. The temperature is already set at 20, but I'm still activating your seat heating. 이어 스마트폰 디지털 키를 제공합니다. 이는 신형 소나타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기술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 NFC 시스템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차 문을 열거나 잠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폰 디지털 키는 최대 5명까지 공유가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OS 8.0 버전의 NFC 시스템이 탑재된 삼성 갤럭시에 한해 지원됩니다. 이외 신차는 다양한 편의 품목을 품으며 상품성 향상을 이뤘는데요. 3세대 모델에 처음 적용된 품목으로는 전자식 테일게이트, 전자식 파노라마 선루프, 풀컬러 9.2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신형 1시리즈에 대한 세 가지 사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동 방식이 FR에서 FF로 변경된 점은 다소 아쉽게 다가오지만 대신 기술을 통한 핸디캡 극복과
공간 활용성 향상을 실현했으니 납득이 가긴 합니다. 여하튼 신형 1 시리즈는 오는 9월 열리는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되고요. 유럽 시장 출시는 빠르면 같은 달인 9월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소비자 인도 시점은 올 연말로 잡혀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로는 벤츠 A클래스가 있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